쑥쑥쑥 싹싹싹 삼치야 물어라 쑥쑥쑥 이빨을 뽑아줄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가을인데요. 자, 가을은 뭐다? 성시경 노노노. 자, 가을은 바로 괴등어와 상치와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의 계절이죠. 예, 물 있는 곳에 던지기만 하면 괴기가 잡힌다는 가을인데요. 어디 한번 제가 오늘 확인해봅죠? 자, 오랜만에 분노의 캐스팅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예전처럼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많이 연로하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제가 간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출조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옛날에 춘향이가 아니구나. 효녀 심청이는 임당수에 빠져서 공양미 300석을 얻었는데 저는 과연 시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랑가 랑가 랑가? 에? 시방에 빠져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을랑가? 암튼 무슨 말이야? 암튼 지켜보도록 합죠? 아, 지금 보이시죠? 예, 삼치도 한번 때려볼까 하고 낚싯대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아따, 지금 여기가 시방의 정 가운데거든요? 아, 걸어오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삼치는 가져오기는 했지만 잠깐 접어두고, 예, 보일링이 살짝 보이면 그때 와라라 꺼내갖고 한번 던져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죽겠다. 지금 던져놓은 지 한 30분이 지났는데 입질이 한 탱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거지? 어? 이 풀떼기들아, 니들은 아느뇨? 모르느뇨? 아, 이거 뭐라 그러더라? 암튼! 시방에 그 많던 갈매기들도 한 탱이도 안 보이고, 어?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죠? 아, 파람, 파람. 암튼 요즘에 저기 한강의 잠실 쪽까지 괭이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던데, 에, 누가 한강에다가 새우깡을 풀어놨나. 암튼, 그렇다우. 아, 이거 우리 블락들하고는 오래간만에 출조해갖고 정신 못 차리네. 어쩜 이래? 오늘 지렁이 상태도 괜찮은데. 아, 관장하겠네. 멋지구리 하죠? 이거 제가 테이핑 한 겁니다. 자꾸 떨어져갖고 좀 그런데. 암튼, 밤에도 반짝반짝. 멋지구리 하지 않습니까? 그지 같나? 나만 좋으면 됐지? 오케이, 오케이. 한 시간 만에 입질! 아이고! 어, 분명히 입질이 있었는데. 으라, 차차, 차차차차차, 차차차. 아이, 없잖아. 아이, 또, 칠 만큼 쉬었겠다. 갖고 왔는데, 안 던져볼 수가 없겠죠. 아, 삼치, 채비를 해갖고, 한, 딱 20번? 예, 한 20번 정도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갖고 있는 어복대인데 요걸로 한 물고기 아가미 한 100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예, 정갱이 새끼들 포함해갖고. 자, 3마리를 갖고 왔는데 어떤 놈이 좋을까요? 요걸로 해볼까요? 요거 지금 보이시죠? 예, 요게 요 줄이 철로 돼 있는데 갈치나 삼치 잡을 때 요거 쓰면 아주 좋습니다. 예, 갈치가 아니면 삼치가 이빨로 물어도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대박이죠? 바늘이 아주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암튼 요놈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당첨! 아, 이거 뽑아야지. 안전핀을 뽑고, 자,
자, 신명나고 재미난 삼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샤! 슉슉슉, 샥샥샥, 삼치야 물어라. 슉슉슉, 이빨을 뽑아줄게. 지방에서 삼치를 때릴 때는, 아샤! 에, 너무 깊게 폴링하시면 안 되죠. 바닥에 돌이 많기 때문에, 에, 루어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슉슉슉, 샥샥샥, 요렇게, 요렇게 삼치를 때려, 보면은 안 잡히지요. 아이, 삼치가 있기만 하면 바로 볼 텐데. 예, 동해 쪽에 삼치의 메카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죠? 제가 알기로 북쪽에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예, 낙산항. 낙산항이 방파제도 높지 않고, 예, 삼치를 때리기, 그 다음에 고등어, 삼치 때리기 아주 적합한 장소죠. 근데 방파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많으면 자리가 없음도.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주문진. 예, 주문진에서도 삼치 낚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예, 인구항. 인구항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구항에서도 삼치 낚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항 언젠간 가고 말 거야. 어? 예, 그 다음에 인구항 있고, 예, 그 다음에 삼치가 아주 잘 나오기로 유명한 강릉항이 있죠. 강릉항. 강릉항도 아주 잘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가본 데는, 예, 울진의 후포항. 후포항에서도 삼치 낚시를 하죠.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잘 몰라요. 안 가봤거든요. 아이샤! 아이, 미역이라도 뜯어와라! 근데 여기에는 미역이 없죠? 예, 별로 기대하고 던진 거는 아닙니다. 갖고 오기는 했으니까 그래도 테스트 겸 한번 던져보는 건데요. 아이, 망댕이는 아직도 소식이 없고. 죽었네, 죽었어. 오늘은 아가미 구경 좀 하나 싶었는데. 아이, 이거 뻘짓 같습니다. 한 딱 열 번만 던져보고 접어놓고 망댕이에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다, 다, 다람쥐. 빨샤! 아, 오늘 날씨 맑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지 같은 거야? 하늘에 구름 좀 보십시오. 아, 엄청나죠? 지금 북쪽에서 살짝 살짝 동바람도 불고 있어갖고, 아이, 고기도 안 나오는데 짜증나 죽겠네. 암튼 오늘도 일찍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지랭이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놈까지만 하고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 더 있어봤자, 에이, 맘만 상하고 몸만 버리고 된장알. 자, 오늘의 마지막 캐스팅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저쪽! 으라차차! 아, 오늘도 시원하게 조졌습니다. 시방에는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구멍치기라도 하러 동해를 한번 떠야지 될 것 같은데. 암튼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풀떼기 너도 안녕! 다음에 봐요! 예라이씨, 안 한다! 이놈들아!